아이고, 정말 만납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마이크는 지금 나오는 건가요? 예, 지금부터 저희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전문가 입당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대표님의 말씀을 환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입당식 두 번째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사실 또 이어지는데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할 전문가들이 대거 입당해 주셨습니다. 영화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 오신 문화예술인분들과 보육과 저출산 정책의 전문가, 오랫동안 정당개혁 활동을 해 오신 분,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의 피해를 받은 분까지 조국혁신당의 외연이 이분들의 입당과 함께 더 넓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중가수 리아, 정상진 영화수입 배급사협회 회장 두 분은 문화예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정책을 만드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백선희 교수님은 보육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연구해오신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오랫동안 정당개혁운동을 계속해오신 윤영상 카이스트 교수님도 합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규용 검사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무려 14차례나 소환조사를 당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항소심이 재판 중인데, 또 항소심이 재판 중인 상태에서도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입당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가수 리아 씨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먼저 찍나요? 어떡하나요? 순서는? 먼저 말씀. 말씀 먼저 하고. 예, 예. 예. 말씀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눈물을 부른 가수 리아입니다. 제 본명은 김재원입니다. 오늘부터 조국혁신당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왜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려 하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진영의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저는 많은 시간 거의 매주 시민들과 아스팔트 위에 집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위협받는 것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냥 보고 있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주적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전쟁 위기는 날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국민 이익과 같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폭력과 탄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매진한 결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조 아래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도망가다 딱 걸렸습니다. 인천 서구 리모델링 현장과 경기 화성 제조업장에서 또 두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산업계는 아리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13년 전 후쿠시마 원전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폭발한 날입니다. 엄청난 양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계속해서 방출 중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게 이처럼 힘든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모두는 한 사람의 미약한 힘이라도 모아 이러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누구보다 최선봉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열찬 이 투쟁에 함께하기 위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분야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저항의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K문화로 인해 전 세계가 들썩이는 이때 윤석열 검찰 정권 집권 하에 문화예술 분야는 언론과 더불어 그 어떤 분야보다 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의 효용뿐 아니라 전체 산업의 지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정부가 문화와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국가의 번영과 몰락의 향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치도 문화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502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끝까지 함께 노력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려주는 고사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민의가 함께하면 태산을 옮깁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중도를 포괄하는 진보민주주의 진영의 확장에 앞서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조국혁신당에 보태주십시오.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여 마침내 꼭 함께 승리합시다. 끝내 이 길이라. 정상진님입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B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칼라가 그렇게 미안한데. 네. 네. 아, 정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진입니다. 사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는 것보다 마이크 뒤에서 그리고 마이크가 이렇게 핀 마이크가 떨어졌을 때 마이크를 잡아주는 역을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진보진영의 당의 그 뒤에서 많은 부분들을 일을 해봤지만 한 번도 당에 입당을 하리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위축되게 만드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한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입당을 하게 된 계기는 우연치 않게 개인적인 연으로 지금은 당 대표이시지만 당시에는 일반 시민 조국현 대표님과 159명의 젊은 시민들이 압사한 이태원 골목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조국 대표님께서 그 골목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운 표정과 그리고 본인의 따님의 지인들, 친구분을 이루셨던 이야기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시 국가의 부재를 계속 혼자서 되새기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왜 시민 조국 현 지금 당대표님께서는 유가족들을 만나지 못할까 물었습니다. 조국 현 지금 당대표님께서는 당신은 본인은 지금 검찰에 의해서 어찌 보면 범법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들을 만나서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조국신당에 거쳐서 조국혁신당이 출범하여 됐습니다.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거죠. 정치인이 되신 후 조국 당대표님께서는 이태원 시민분향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유가족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을 어떻게든 다음 국회에서는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치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두었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정권 이후 문화예술계가 거의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요? 현 정권의 위협이 되는 장르의 공연, 출판, 전시, 영화의 분야는 색깔론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어 지원이 깎이거나 없어졌습니다. 창작자들 또한 자유로운 창작에서 자기 검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미약하지만 건전한 파장과 균열을 일으켜 자유로운 예술 문화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조국형 혁신당에 입당하여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문화예술은 인종, 성별, 계급의 경계를 허물며 국가의 정체성과 개인의 삶과 가치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문화예술 수준은 그 사회를 바라보는 척도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척박해진 예술 문화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백성희님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시고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백선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당원 여러분, 조국 대표가 늘 강조하고 여러분들의 공감하듯이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 종식 후에 사회권 선진국,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민생정당, 복지정당으로 우뚝 서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2년 동안 합계 출산율이 더 추락하면서 0.65명이라는 인류가 상상하지도 못한 극초저출산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리의 미래는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폭탄급 위기,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현상이라는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출산에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저출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 2년을 소비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보육, 육아, 저출산 정책을 뿌리부터 재구조화해야 하는 응급상황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정책 전공 교수이자 정책 전문가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육아와 저출산 관련 정책 자문, 국가계획 수립, 법률 제정, 그리고 육아정책 연구 총괄 등 현장 정책에 참여해왔습니다. 제가 진단하는 저출산 문제 해법은 바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육아친화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저는 육아친화사회라고 읽고 쓰고 사회 대혁신이라 하고 있습니다. 육아친화사회는 파편화된 정책 한두 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육, 돌봄, 육아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보건, 복지, 고용, 주거정책의 상호 보완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기존 정책들의 재구조화와 혁신을 통해서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리셋코리아 행동 준비 세미나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행동 강령에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 추진과 사회혁신을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친화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한 조국혁신당에 30년 가까이 축적한 저의 학문적,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한 저의 정치적 소명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한국 사회를 육아친화사회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응급환자입니다. 심폐소생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게 담대하게 저출산 육아 관련 정책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책으로 극초저출산이 반전되고 육아친화적 복지국가를 완성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청년 누구나 일, 결혼, 출산, 일생활 양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여러분, 육아가 고통이 아닌 행복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동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와 행복을 조국혁신당과 백선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 백선희는 한국 사회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윤영상님입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 조교수시고요.
성명화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영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인문계 출신으로 미래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평화화학과 남북관계,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생소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30년 가까이 진보정당 운동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속해 있었던 당적은 과거에 그 장을병, 이기택, 그 다음에 그 김원기 대표가 있었던 그 소위 꼬마민주당, 통합민주당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전에는 민중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 그 다음에 녹색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입니다. 30년 동안 진보정당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좌절했고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스스로의 무능력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시야의 한계였고 인식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뚫고 나가려고 노력했던 분이 고 노회찬 의원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고 난 뒤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실제 당을 만드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진보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87년 이후에 우리가 어렵게 축적시켜왔던 성과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도구들, 정당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보정당들 이름은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민주당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가지는 무도한 성격과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런 윤석열 정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의 잘못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반성과 혁신의 모습이 없습니다. 정권을 뺏겼는데 반성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왜 뺏겼는지,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뭘 혁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성과 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하는 모습조차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세상을 바꾸고 다시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뒤집어내기 위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한데 그 정당은 첫 번째는 반성이고 두 번째는 혁신이고 세 번째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이 그거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그런 토론을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당이 있다면 무너진 진보를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낡은 모습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30년 넘게 붙들어매고 있었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여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157개의 나라가 남한과 북한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엔은 두 나라를 회원국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북한은 인정 안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적대적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적이다. 앞으로 통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남한 정치권, 남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힘으로 눌러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평화 공존의 두 국가 관계를 만들자는 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사이좋은 이웃나라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100만이 넘고 150만이 넘는 군대가 서로 죽이려고 총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게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다른 국가로 서로 인정하면서 유럽연합처럼 새로운 형태의 통일과 새로운 형태의 공존의 길을 찾으면 어떨까. 근데 이런 얘기는 일반 국민들은 쉽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정치권에서는 학자들은 쉽게 동의를 안 합니다. 뭐가 무서운 게 있는가 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그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구조를 깨고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고 있는 미래의 위기와 재난과 전쟁을 극복하는 그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구조를 깨뜨리는 쇠빙선이고 주저주저하고 멈춰져 있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들을 끌고 나가는 견인선이고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이규원님입니다. 대구지검 후보장 검사를 지내셨고요.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담당해서 고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국혁신당 당원 이규원입니다. 조국혁신당의 1호 강령인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해 행동한다의 감명을 받고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기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거가 코앞인데도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자중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힘을 보태려 합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공화국 해체 명령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회복되어야만 하고 검찰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검찰도 공무원 조직임을 자각시키고 검사를 평범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입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평범한 검사였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입니다. 검찰의 수치인 김학의 사건을 소신껏 적극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이유로 야밤에 해외로 도주하는 김학의의 출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국민들께서는 잘했다고 박수쳐 주셨지만 저는 참 많은 일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수많은 시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천 건의 각종 행정벽규에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가피한 규제가 아닌 한 비범죄화하는 일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검찰 인사 절차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 사건 처리를 재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총론과 제도 중심의 개혁을 추구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강론 위주로 국민들께서 개혁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생과 맞닿아 있는 부분부터 작아 보이지만 실용적인 부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든든한 이익을 맡겠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귀가한 사람의 고단한 잠자리를 공감하고
평범한 사람의 위대함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과 열정과 지혜가 잘 조화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성찰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대표님하고 바로 한 명, 한 명 다르게 한 명씩 순서대로 앉아 계시고요. 앉아 계시고 이 검사님 앉아 계시고 차례차례 일단 한 분씩 오셔서 네. 꽃다발 증정하고 사진 좀 찍고 차차 가겠습니다. 가까이 오시죠. 요거 중심으로.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전면으로 보실까요? 드시고요. 드시고 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 들고 앉으시고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대표님보다 큰 것 같은데. 이경민도 더 큰 것 같은데. 하시고, 김 박사님. 환영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씀하는 거 처음 뵙는데 제일 크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예. 가까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요 가까이 가시고 대표 다시 한번 일로 오셔서 일로 오셔서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모두 한 번에 크고요. 양쪽에 차이가 너무 나죠. 네, 우리 기차일 때 왜 이제 손을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부름 좀 낮출까요? 아니요. 자, 찍으실까요? 예, 저기 언론인들 많이 오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짧게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누구에게 질문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소속사도 짧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보다는 뭐 주로 영입 인재, 이거 입당 인재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또 저한테 또 질문하실 게 있다면 해주셔도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군무원 충청 서린호 기자입니다. 네, 자 늘렸습니다. 군무원 충청의 서린호 기자입니다. 네네. 오늘까지 비례대표 접수를 완료한다고. 네, 공지했습니다. 예, 네. 현재까지 그러면 몇 분이나 지금 신청하신? 그건 알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 열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이다 보니까 황운하 의원이 입당하셨잖아요. 예예. 예. 그 황운하 의원님도 비례대표 신청하십니까?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접수 자체를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다 절차가 끝나야 누가 접수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접수를 하시는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다. 예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 연합뉴스TV 윤수인데요. 네. 당 차원에서 지역구 출마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네, 공식적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비례 쪽인 것은 맞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당대표이지만 지역 비례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선거기획단, 공천 뭐 심사단 등등이 이제 마련되었고 거기서 회의를 진행 곧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주로 이제 비례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아니, 지역구 의원을 내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저희가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좀 따져봐야 될 상황 같아요. 현재는 비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없으면 정리해도 될까요? 네. 예, 이상으로 전문가 입담실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